함께 성장한 채널 써니즈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브루스 립튼 박사의 자발적 진화라는 책을 읽는 중에 데이비드 호킨스 박사의 놓아버림과 유사한 내용이 있어서 소개해드립니다. 한 가지 부탁드릴 부분이 있습니다. 써니즈가 소개해드리는 모든 내용과 정보를 완전하고 참된 정보로 무조건 받아들이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써니즈는 성장해 가는 과정입니다. 아마 그 과정에서 좋은 것들을 먹으려고 하겠지만 위험한 걸 먹어서 배탈이 날 수도 있어요. 잘못된 신념이 마음 깊은 곳에 자리 잡으면 정말 위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약간의 비판적 사고와 함께 자신에게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부분들을 건강하게 요리해서 소화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잠재의식이 우리 삶의 대부분에 영향을 끼치는데 잠재의식은 우리의 과거 행동과 경험으로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타인으로부터 영향을 받기도 하는데 대부분의 사람은 이 사실을 의식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몰랐던 나 자신과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 사람들을 용서하고 기억된 부정적인 사연들을 흘려보내라고 합니다. 인간이 삶을 형성시키는 인식의 원천을 세 가지로 압축할 수 있습니다. 자연적인 본능, 잠재의식적 마음속의 기억, 자아의식적 마음의 행동. 여기서 세 번째, 의식적 마음이 우리를 꿈을 향해 나아가게 하려고 애쓰는 동안 보이지 않는 잠재의식의 프로그램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를 회방하여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가로막습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잠재의식은 무조건 나쁜 것은 아닙니다. 단순히 삶의 경험을 행동의 테이프에 다운로드하는 녹음 재생 기계일 뿐입니다. 자아의식적인 마음은 창조적이지만 잠재의식적 마음은 이미 입력된 프로그램에만 반응합니다. 주체적으로 존재하는 자아의식과는 달리 잠재의식적 마음은 기계에 가깝습니다. 당신의 잠재의식 프로그램을 지배하는 의식적 존재는 없습니다. 잠재의식을 이성적으로 대화해서 바꾸려는 것은 녹음기에 말을 걸어서 테이프의 내용을 바꿔놓으려고 애쓰는 것과 같습니다. 녹음기에는 당신의 말에 반응해줄 존재나 부품이 들어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잠재의식의 프로그램은 고정불변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자신의 제약적인 신념의 프로그램을 고쳤을 능력을 갖추고 있고 그 과정에서 자기 삶의 지배권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프로그램을 바꾸려면 잠재의식을 타이르는 일방적이고 헛된 독백이 아닌 어떤 과정을 가동해야 합니다. 우리의 과거 행위가 잠재의식적 마음에 보이지 않는 작용 속에 이미 예언되어 있었음을 깨닫기만 한다면 우리는 자신을 용서할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내 눈에 띄지 않는 나의 행동이 대개 타인들의 신념으로부터 온 프로그램이며 그 타인들 또한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면 다른 타인들에 의해 프로그램 되었다는 사실을 아는 것은 크게 도움이 됩니다. 우리의 부모도 그리고 그들의 부모도 자신이 이미 짜인 각본대로 행동하고 있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이런 점에서 지금껏 우리가 만난 모든 사람들 또한 어릴 때 잠재의식적 마음속으로 다운로드된 프로그램으로부터 비롯된 보이지 않는 행동에 빠져들어 있었음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니 그들도 자신의 무의식 중에 우리의 삶에 끼어들어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를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작용하는 메커니즘에 대한 과학적 통찰에 의하면 첨단 생물학은 우리에게 위대한 선지자들의 충고, 곧 타인의 죄를 용서하라는 충고를 명심할 것을 애타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과거의 사연에 의해 프로그램된 그릇된 행동들로 인해서 생겨난 감정의 사슬에 얽매여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용서를 통해 자신과 타인들을 이 사슬에서 풀려나게 하고 지나간 모든 사연을 놓아보내야 합니다. 그럴 때, 오직 그럴 때만 우리는 긍정적인 미래를 마음껏 창조해낼 수 있을 겁니다. 여기까지가 브루스 립톤 박사의 저서 자발적 진화 중 일부였습니다. 감사합니다.